아, 도저히 빡쳐서 안 되겠어요. 아, 오늘 네이버 카페에 시청자분께서 중국 컴퓨터 글을 올려주셨는데, 글을 보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아. 왜안 좋냐면, 그냥 뭐다 빼먹고, 내용만 볼게요. i5 9400F랑 RTX 2060 슈퍼, 그 다음에, 메모리 16기가, SSD 250기가인데, 이거를 얼마에 파냐면 이 중국 컴퓨터를 53만원에 판대요. 53만원. 와. 이 PC방에서 굴러먹던 컴퓨터를 이게 53만원에 파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화가 나냐면, 자, 얼마 전에 제가 추천해 드렸던 특가 컴퓨터, 라이젠 5 5600에 RX 6600이 들어갔는데, 이거면 아까 그거보다 성능이 더 좋아요. CPU 성능은 더 좋고, 그래픽 카드 성능은 비슷한데, 이게 가격이 54만원이거든.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SSD도 512기가야. 거기다가 완전 새 거니까 AS도 잘 되죠. 이게 54만원인데 53만원 주고 PC방에서 굴러먹던 컴퓨터를 살 이유가 없잖아. 뭐그 컴퓨터가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 뭐 지갑 사정 생각하고 윈도우도 깔려있고 하니까 그래도 뭐 살만하다 할 텐데, 요즘 네이버 카페에 여러분들 이런 중고 시세분이 중고 글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개 중에 1개 정도 빼고는 다 업자컴이고 사면 안 되는 컴퓨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볼 때마다 뒷골이 땡기고 화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조금 예산 초과하더라도, 아니면 예산하고 비슷한 특가 컴퓨터를 소개해 드리는데, 아예 이참에 중고 컴퓨터 업체를 하나 섭외를 해서, 차라리 믿을 만한 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를 소개해 주는 것도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 접기 전에 2019년, 2020년쯤에는 제가 유튜브나 아프리카 활동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컴퓨터 협력업체가 있어가지고, 스폰서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때 중고 컴퓨터를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솔직히 광고를 받았어요. 광고를 받고 컴퓨터를 팔았는데, 한 달에 뭐한 20대에서, 그 다음에 뭐 방학, 겨울방학, 성수기 때는 뭐 40대 이상 판매를 하더라고. 굉장히, 중고 컴퓨터도 수요가 많았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은 뭐, 광고료 받고 돈 벌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제가 광고료는 안 받을게요. 제가 광고료 안 받고, 그냥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저렴한 컴퓨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좀 진짜 양심적인 업자고 가격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다음에 AS도 어느 정도 해줄 자신 있다, 그러신 분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에 소개해 드리고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받는 수익은 없고, 대신에 컴퓨터 가격만 합리적인 수준으로 저렴하게 해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 때 당연히 부품 원가도 공개할 거고요. 업자 마진까지 알려 드릴 거예요. 업자분도 사실 마진이 있어야 이거 장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심적인 업자, 적정한 마진으로 판매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저기 뭐야 제 이메일 주소 있거든요. 이메일로 연락 좀 주세요. 제가 도저히 이 비양심적인 이런 업자들, 호구 하나 낚아서 컴퓨터 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업자들 때문에, 보면 볼수록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뭐 제가 뭐 화낼 이유는 없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보고 당할 거 생각하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 이분들이 당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고 나중에, 아, 내가 진짜 당했구나 하시겠어. 시청자 여러분도, 중고 컴퓨터 업자 마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기 설문조사 하나 올려놓을게요. 지금 아직 안 올렸는데, 중고 컴퓨터 적정한 업자 마진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판매하는 업자 마진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중고 컴퓨터 구입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 잘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컴퓨터 업자분, 양심적인 업자분들 있으시면 연락 한번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언제든 컴퓨터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영상 아래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